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최근 방한한 세계적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선교적 교회론을 강조하고 세상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적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상 속에서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성도일수록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며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We have often made our members so busy doing church things they can't listen to their neighbors. We can't hear their yearnings. 프로스트 교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고편에 비유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ission is to alert others to the reign of God. And doing that by both speaking about it but also demonstrating. So if our job is to demonstrate the reign of God, we have to ask, well, what does the reign of God look like? 프로스트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교적 삶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 가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선교를 할 때 가시적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작은 씨앗과 같다면서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한 소망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